어우, 좋다. 안녕하세요. 진아의 풍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묵은 콩을 가지고 콩나물을 키워볼 거거든요. 묵은 콩 두 컵을 종이컵입니다. 두 컵을 잘 씻어서 10시간 이상 불릴 거예요. 근데 불리기 전에 이렇게 벌레 먹은 거, 갈라진 거 다 골라줘야 합니다. 저는 이 콩을 작년에 산 콩인데요.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았고 그냥 바깥에 실온에 둔 콩이거든요. 그래서 벌레도 많이 먹었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골라줬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이 콩나물 키우기 세 번째 영상이거든요. 첫 번째에는 실외에 키웠었고요. 두 번째에는 수저통하고 페트병에 키웠었죠. 특히 두 번째 영상은 콩나물콩하고 메주콩하고 동시에 키웠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불리고 나니까 하자 있는 애들이 더 눈에 잘 띄더라고요. 갈라진 거, 벌레 먹은 거, 거뭇거뭇한 거 다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이 섞이면은요, 콩나물이 짓물러버려요. 짓물르고 썩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골라줬고요. 이 용기는 수박을 보관하는 통 안에 들은 바구니에요. 이번 영상은 이곳에다가 키워볼게요. 물 빠진 구멍이 촘촘하다면 굳이 바닥에 이런 걸 깔지 않으셔도 돼요. 저걸 저는 하나 깔아줬고요. 그 위에다 콩을, 불린 콩을 올려줘요. 올려주고 잘 펼쳐줍니다. 상태 안 좋은 거는 계속 골라냈어요. 골고루 펼쳐줬으면요, 이제 빛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두운 천으로 덮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콩나물이 나중에 다 자랐을 때 햇빛을 보면 녹색이 되더라고요. 제 콩나물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물의 양과 횟수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물을 몇 번 줘야 돼요? 아니면 또 물을 얼마만큼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뿌리가 물에 다 잠겨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의 양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횟수가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따라하시면 실패하시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어제 콩나물을 아침에 담가서 물에 씻어서 담가서 저녁에 앉혔어요. 이 바구니에. 그런데 바로 하루 자고 났더니 쌍눈이 여기 뽈떡뽈떡뽈떡뽈떡 나온 거 보이시죠? 벌써 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루 만에요. 그거는 겨울 같으면 키우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한 8-9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온이 아직 높아서 빨리 얘가 옴이 트는 것 같아요. 이틀 된 콩나물입니다. 이틀 된 콩의 상태예요. 싹이 조금 커졌죠?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저는 하루에 최소한 7번 이상, 보통 한 10번씩 줬던 것 같아요. 10번. 그 이상 주셔도 됩니다. 물은 자주 줄수록 좋아요. 많이는 안 주셔도 되는데 자주 주셔야 합니다. 물은. 물은 여러 번 주시되 반드시 다 빠져야 돼요. 이게 배수가 안 되면은요, 콩이 썩어요. 물이 약간 이 용기가 밑에 턱이 좀 있어가지고 물이 밑으로 완전히 빠지게. 만약에 턱이 없는 용기에다 키우신다면 밑에다 물 받치시고 물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너무 신기한 게요, 아침이랑 저녁이랑 콩나물 길이가 틀렸어요.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빠른 거예요. 물을 주신 이후에는 바로 천을 덮거나 뚜껑을 덮어서 빛을 차단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 콩나물은 3일째 된 콩나물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꼬물꼬물꼬물 그리고 싹이 콩나물 몸통이 생겼어요. 자, 물은 자주 주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 줘야 될까요? 라고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7초? 7초에서 10초 정도? 그 정도를 골고루 이렇게 뿌려줍니다. 요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아이들도 거의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콩나물 같이 키워보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도 줘보게 하시고 하시면 나름 힐링도 되고 이렇게 자라는 거 보시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집에서 꼭들 키워보세요. 한 가지 특이하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콩나물은 담배 연기랑은 상극이래요.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장소에서는 키우시기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담배 연기를 맡으면 콩나물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99%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이 이제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콩나물이 많이 컸죠? 제가 이 편에서는 콩나물콩하고 이 백태, 메주콩이라고 하죠. 이걸 같이 동시에 키웠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콩나물콩과 메주콩을 비교를 해가면서 키워서 보여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콩나물콩보다는 저는 메주콩이 더 고소하고 좋더라고요. 콩은 마트에 가시면 다 있고요. 저희는 뭐 말로 한 말, 두 말 이렇게 말 단위로 사서 겨우내 이제 길러먹고 합니다. 보세요. 뿌리가 바구니 밑으로도 막 나가고 있어요, 지금. 콩나물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물만 잘 주면 되거든요. 물만 잘 주고 햇빛 안 보고 그리고 배수만 잘 되면 콩나물은 정말 키우기 쉬운 그런 새싹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엄청 컸죠? 잔뿌리도 없습니다. 잔뿌리도 별로 없고요. 키가 너무 많이 커서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날씨가 요즘 따뜻해가지고 요즘은 일주일씩 안 키우고 한 5일이면 먹을 수 있네요. 한 5일? 이게 묵은콩으로 키운 거예요. 해콩으로 키웠으면 좀 더 만족도가 높았겠지만요. 묵은콩도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보세요. 요런 애들이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에요. 골라낸다고 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저런 아이들이 하나씩 끼어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하나 뽑아볼게요. 보세요. 자, 일단 콩이 콩국을 해먹는 콩이에요. 그냥 일반 백태인데 이 콩은 특징이 이 콩나물 머리가 커요. 그리고 엄청 고소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뿌리 있죠. 이 뿌리 부분이 물을 자주 안 주시면 잔뿌리가 어마어마해요. 저희가 사실 뿌리는 미관상 다 이렇게 제거하고들 많이 드시는데요. 영양가는 저 뿌리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시지 마시고요. 육수를 끓인다든지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콩나물의 길이를 재봤는데요. 12.5cm 정도 자랐더라고요. 제가 직접 키운 콩나물로 곰삭은 새우젓을 넣고 국을 끓여봤습니다. 마늘을 조금 넣고요. 새우젓 좀 넣고 국을 끓여봤어요. 새우젓을 넣고 끓인 콩나물국은요. 굉장히 시원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감칠맛이 나요. 깊은 맛이 납니다. 파를 송송송 썰어서 듬뿍 넣어줬습니다. 아마 해장국으로는 이만한 게 없을걸요. 약간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살짝 더해줬고요. 이렇게 아침에 콩나물국을 끓여서 묵은 김장김치에 밥을 말아서 풍겨서 먹었답니다. 콩나물이 많이 남아서 하나 더 해볼게요. 제 유튜브 친구 중에
팟사이님이라고 라오스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저께 육개장을 끓이셔가지고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어서 저도 냉동실에 있는 고기를 꺼내서 제가 묵은콩으로 키운 콩나물을 듬뿍 넣고 맛있는 육개장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건강하세요.